스나이퍼라는 곡이었고요. 어, 다음 들려드릴 곡은 권태기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겪었던 경험담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권태기란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에서 이게 극복이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아서 네, 쓰게 됐던 곡입니다. 그래서 정말 권태기가 극복이 됐을 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네, 할 수 있었던 네, 그런 경험입니다. 떠오르는 사람 누구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막간을 이용해서 멤버 소개 한번 할게요. 제 뒤에 민머리와 피어싱을 담당하고 있는 고영찬입니다. 맨 오른쪽에 저 말고 다른 키보드 기타 친 지 한 달 된 윤희열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맡고 있는 서태현입니다. 아프세요? 그리고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김기강입니다. 김기강입니다. 저는 박성준이에요. 소개를 그렇게 처지게 하면 어떡하니? 신나게 해야지. 아, 다음 곡은 네, 악리라는 곡입니다. Thank you.
네, 다음 곡은 저희의 첫 자작곡이었던 위로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제가 또 고민을 하다가 어떤 고민이었냐면 사람을 그렇게 쉽게 위로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네 쓰게 된 곡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옆에서 좀 도와주는 거, 그 정도, 네 그게 위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관련된 곡을 좀 써봤습니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바로 들려드릴게요.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저희도 SNS 홍보 좀 할게요. 저희 유튜브
인스타 그다음에 페이스북 다 있고요. 밴드 BUT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나오니까 팔로우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거기서 저희 공연 소식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두 팀이 나와요. 밴드 버시 거기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팀 찾아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홍보 담당이고요. 저희는 네, BUT였고 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리버프 좀 빼고 갈게요. 마지막 곡은 유서인데요. 제목이 유서입니다. 저희가 음악하다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유서를 한번 써봤고요. 남겨진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정성스레 써 내려갔던 곡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밴드 비유티 버시였습니다.